제9차 대통령실 앞 집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의료제도, 의료 포퓰리즘이 저지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통령실 앞 50m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100m 안에는 원래 집회를 못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50m 안이라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하시면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잘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난주에 1월 3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집중 성토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 특혜 사건, 목숨에 차별이 있느냐,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걸 이 자리에서 했었잖아요.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1월 3일 날 저희들은 그게 정치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에 차별을 뒀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바로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의료전달체계나 응급의료체계나 필수의료체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달 전에 지역의사제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여기서 분노를 했죠.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주민들도 KTX 타고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전국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가 경기도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 경상남도나 강원도보다 더 적은 지역이 경기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 1300만 도민들은 의료 취약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민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서울대나 아산 삼성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번에도 뭐가 문제가 됐죠? 이재명 지사가 칼을 맞은 후에 연고지 때문에 옮겼다는데 연고지로 올라면은 성남의료원으로 와야 하잖아요. 자기가 많은 돈을 투여했던 성남의료원으로 와야 되지만 성남의료원으로 안 오고 서울대학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제, 낙수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대 정원도 허구라는 거죠. 필수의료를 살려야 되는 거지. 필수의료를 살려야 되는 거지. 낙수의사로 진료받아라. 이재명 대표부터 그런 걸 싫어서 목은 중요한 부위니까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받고 싶잖아요.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최고 실력이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의사 옆에 이필수 회장님이 오죽하면 이름을 이필수라고 적겠습니까? 그러면서 필수 의료를 하십니다. 필수 의료를. 흉부외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필수 의료. 예? 오죽 지금 필수 의료가 중요하면은 대한의사 옆에가 이필수를 회장으로 뽑았겠냐고요. 필수를. 여기서 하는 게요. 저는 놀랍다는 게요. 어젠가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항의가 돌았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항의가, 농담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의사회로 왜 우리가 뭐라고 구호를 외쳤습니까?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베네수엘라를 좀 비하하는 것 같다고 앞으로 그 구호를 좀 자제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 말하기가 참 힘들다. 또 저희들이 외쳤는 구호가 뭐죠? 낙도에 교사 없다고 교대 정원한다고 낙도에 교사 가냐 했더니 교사협회에서 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사를 비하했다고. 그러니까 참 여기서 말하기가 힘들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일보도 듣고 있고 베네수엘라 대사관조차도 들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비록 우리가 경제가 망한 나라지만 이 말 했다고 또 항의 들어올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를 그럼 어떻게 좀 종기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네수엘라라는 구호도 앞으로 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재명 지사의 그 사건으로 인한 의료전달 체계나 응급의료 체계가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필수 의료 붕괴 문제,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한 350명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한참 여기서 위기 때는 4,000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4,000명까지 막 화끈하게 한다고 막 그러다가 350명으로 줄어가지고 오늘 기자분이 저보고 이제 350명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으세요? 이것도 안 돼요? 단 한 명도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돼요 이러려니까 내가 엄청 이게 딱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는 흥정, 의료는 정쟁의 대상일 수도 없고 의료는 흥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인구가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 25만 명 태어나는데 앞으로 16만 명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대 숫자는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줄여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전화 저보다 더 이제 이필수 회장님이나 우리 김영준 의장님이나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은 다 60이 넘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하나 안 하나 걔들 졸업할 때는 이미 은퇴하신다고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삭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의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서열 국가 서열 몇인데 헬기로 좀 특별 대우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뒤틀리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보수고 우파긴 하지만 우리가 의전이라는 것은 무슨 국가 행사를 할 때는 모르겠으나 생명 앞에서는 의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생명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도 질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반 국민하고 동시에 생명이 위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죠? 의사는 공정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대통령이라고 치료해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좀 뒤에. 사실 응급실에서는 뭐죠? 응급실의 원칙은 있습니다. 치료하는 원칙은 급한 환자부터 치료합니다. 맞죠? 더 급한 환자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감기 걸려가 밤에 응급실에 와가 저기 죽어가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동네 슈퍼가 아니에요. 햄버거 주문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되는 거고 정말 이번 헬기는 국가의전으로 말한 홍준표 대표의 말도 잘못됐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구호 몇 개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좌회전 급진적 의료 좌파 정책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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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가 책임져라! 그러면 다음 순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고 자 이제 한번 나오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 필수 의료의 문제와 대한민국 의료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90%는 막았습니다. 오늘 350명, 4,000명에서 그래도 대한의사협회장은 욕먹습니다. 350명 늘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0명으로 막아야 되니까 우리 이필수 회장님 올라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네. 이 추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을 오늘 이렇게 집에 와서 양복만 입고 와보려고 했더니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 함께 해주신 우리 정말 경기도의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같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강행 저지를 위한 제9차 경기도의사의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만은 행동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 정말 말보다 행동으로 앞서서 몸을 보여주시는 우리 이동욱 회장님과 경기도 의사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정원의 문제는 굉장히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대 정원의 문제는 어떤 그 다양한 의대에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어떤 요인이라든가 지표,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대 정원이 증가한 의사수가 늘어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보험 재정이 이렇게 좀 더 과다하게 지출돼가지고 결국은 그 부담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의사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담은 여러분께 갈 것이며 올해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보재정 수지가 이제 드디어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2028년에 우리 지금 건보재정 적립금 약 23조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그 다음에 포퓰리즘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대부분의 OECD 선진국에서는 의대정원에 관한 문제는 별도 기구나 조직을 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의사가 당연히 들어가고 다양한 직군들이 들어가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늘린다고 발표를 하고 의과대학들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전혀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대한민국 의료라는 의료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전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저희는 항상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난번에 2020년도에 우리가 의료계 파업이 있은 적이 있었죠. 참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그때 국민도 완전히 힘 고생했었고 의료인들도 고생했고 정부도 고생했죠.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정부랑 의료계랑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24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가지고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국민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 않도록 이렇게 항상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우리 이동욱 회장님과 경기도의사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은 정말 앞으로 국가의 100년지 대계입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충분히 논의해서 풀어가는 게 이건 올바른 정책이고 또한 그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런 과정이지만 끝까지 저희가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위에 와주신 우리 참 가족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전국 의료계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 나오셨어요. 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필수 회장님께서 경기도의사회에 용감하게 투쟁하는 경기도의사회에 성금을 전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우, 저보다 인기가 더 좋네요. 아우, 저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1월 말쯤에 우리가 토요일날 한번 잡아서 이필수 회장님하고 한번 집회를 집중투쟁으로 토요일날 여기 완전 꽉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350명에서 제로로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살림을 총괄하시는 이정근 두 분 다 삭발을 했어요. 의대정원 때문에. 자,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이정근 상금 부회장님 나오셔서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호는 뭐 여기 있는데 필요하시면 몇 번 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 추운 날 경기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의사협회 상금부회장 이정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과연 숫자로만 국민의 건강을 갖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는 경제적인 논리를 할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인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양보다는 질을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는 제가 구호를 갖다가 몇 개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경기도의사의 구호가 좋으니까는 경기도의사였습니다.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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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라. 무분별한 의대 직원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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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료 붕괴 조장하는 무분별한 의대 직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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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과 의사의 근로 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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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료계 지도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죠? 이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모아서 조만간 한번 이제 영명 만들고 필수 의료 살리면 이제 이필수 회장님이 뜨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선배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선배 회장님. 그래서 의료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저보다 앞서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을 하셨던 우리 조인성 회장님 한번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예.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그리고 또, 오늘 조금 일정상 지금 또 안산에 중요한 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일정상 먼저 발언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사의 김병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기 회장님 일정이 빡빡하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의사의 회장 김병기입니다. 오늘 바쁘신 회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찾아주신 이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선
구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무배란 의대용은 거부한다!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 직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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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대 증원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중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뭐 삭발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 뭐 이제 제일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방에 여야 막론하고 뭐 창원의대, 뭐 안동의대, 뭐 순천의대, 목포의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를 구할 수 있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교수가 왜 없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기초과학, 기초의학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데 뭐 우리 의사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대 본과가 4년인데 저희가 기초 2년, 임상 2년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대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들어보는 얘기가 사람 해부해봤냐?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인들도 의사들, 의대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 해부학, 그리고 해부학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 의대 본과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골치 아프게 거기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인체 해부학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신설 의대들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해부학 교실, 제대로 된 생리학 교실, 제대로 된 병리학 교실 설치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아니 제대로 된 그런 기초의학 교실 현재 신설 의대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교원 확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대 정원을 두 배, 세 배로 늘리고 또 의대를 새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서 배운 학생들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그러면은 대충 책으로만 공부하고 그냥 의사 복시만 겨우 붙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그만입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술자가 되는 겁니까? 이 정부의 목표는 학자가 아닌 의사가 아닌 의사 기술자를 찍어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분들께서는 꼭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저의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칠 텐데요. 우리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켓을 다 사무국은 피켓을 하나씩 다 들여서 세 번씩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합니다. 기자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피켓 없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피켓 없으신 분. 우리가 피켓팅이 제일 이렇게 강력하게 언론에도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고 의사 숫자 자랑하는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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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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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의료 사회주의자들, 좌파 복지부 공무원들 인적 쇄신하라. 필수 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무분별한 의대 증원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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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근무 낙수 의사 양성하는 의대 증원 정책
특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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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위협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 정부는 해결하라! 해결하라! 정부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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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과 의사 근로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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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이정근 부회장님, 조인성 회장님 이렇게 오셨다가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시는데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서 이 대한민국의 의뢰를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의대생도 왔어요. 오늘 의대생 그죠? 의대생도 오늘 오셔서 네 그러면은 자 이제 90% 막았는데 이제 100%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뭐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섰으니까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자,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나섰으니까 우리가 천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그죠?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시게 될 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 다음은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에너지가 막 넘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그 종식 될 때까지 할 거라고. 그 종식이 다 돼갑니다. 아 이제 수치적으로는 뭐 그전에 뭐 4천명 그다 3천명 2천명 이제 1000명 더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또 속으로 들어서 35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구호가 딱 제가 처음으로 하면서 유일하게 하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자, OECD 최저 출산율, OECD 최고 의사 증가율, 의대 정원 감축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축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작금에 이재명 대표 이제 헬기 사건, 이송 사건 뭐 이런 거 이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경기도 의사회에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다.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가 정상적이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감하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냐? 우리 의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는 그 사건 하나에만 매몰돼서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일개 일어난 해프닝이고, 그거는 이제 또 나름대로 속으로 보면 나름대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있다고 하고 이게 복잡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해서는 우리 의료계의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지역의사제 그리고 뭐 필수 의료 문제 이런 걸 타개할 수가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이제 그 한 가지만 해가지고 뭐 물고 늘어져서 뭘 매몰되는 것보다는 우리 의대 정원 자체의 어떤 우리가 늘 주장해왔던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는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또 비판해 나가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점을 방향성을 확실히 정립하고 나가야지 우리가 먼 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면 목표지에 도달하겠다 이래 되는 거지 중간에 잘못돼서 길을 잃으면 나무만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투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사회에서 그저께 어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표하니까 모든 각계의 의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지금 이제 방향이 바로 잡혀서 투쟁 대열에 전부 똑바로 나가서 합류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우리 경기도 의사에서 전국의 모든 시도 의사회의
선봉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구자가 돼가지고 지금 투쟁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일례, 중요한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의협에서도 이렇게 우리 이 모임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폭발성과 효과 그런 걸 다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동욱 회장님의 우리 존재감도 굉장히 이제 원래 빛나는 존재였지만 이게 또 더더욱 전국에서 빛나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횃불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단추를 깰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서 끝 메모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는 언론 은근슬쩍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우리 뭐 내용으로는 조금 졌더라도 모양새는 우리 좀 명분 차리도록 해달라 이런 식인데 그 명분이 차린다는 게 의료를 환난에 빠뜨리는 일인 거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의 의료를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주어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까 회장님이 잘 말씀하셨고 그거는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두 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OECD 최저 출산율 OECD 최고 의사 증가율 의대정은 감축하라. 포퓰리즘 의료정책 펼치는 정부와 정치계는 각성하라. 예. 이거는 이제 의료 정책의 대결을 위해서는 한 부분에 대해 한 사람 한 개 당에서만 국한돼서 투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구호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앞쪽에 발언하셔야 되는데 높으신 분인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일 힘이 있는 감사 우리 최상림 감사님 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 의대 정원의 허구에 대해서 한번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상림입니다. 뭐, 연수님은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의대 정원의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무지 내지는 무관심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오는 환자분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지나 형제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우리 필수 의료 문제도 잠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올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1년차가 단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사실은 중증 분만 환자들 외에는 분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대문구 지역에 또 좀 서대문구 자체가 조금 노령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출산이 없다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그 마포 그쪽 지역에 있는 분만 환자들이 신촌 세브란스로 몰려가서 대학병원으로는 드물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한 달에 분만이 한 200건쯤 되는 아주 분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레지던트들이 앞으로 나가서 분만도 안 하고 힘들게 분만하기 싫어서 젊은 레지던트 1년차 사장님들이 다 같이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데, 뭐, 레지던트한테,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푼의 그 연구 보조금을 준다할지, 그런 것들이 절대, 그런 필수 환경의 수련을 개선해주지 못합니다. 필수 환경, 필수 의료를 하려는, 분만을 하려는 젊은 의사들을 많게 하려면 그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분만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육성이 되어야 되고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구가 적어서 출산이 적어서 분만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민간에 맡겨놓습니까? 누가 사업성이 없는데 산부인과 병원을 짓고 분만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지역 그점 그점마다 분만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있는 분만 병원에 대거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분만 수가 몇 푼 인상해줬다고 우리는 분만 앞으로 분만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지요. 정말 큰 오산이지요. 지금 정책 수준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번에 다행히 분만 수가가 조금 올라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분만 의료기관 수가 지금 이제는 500개가 안 됩니다. 이제 한 작년 연말 기준으로 430개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거의 800개 있었고요. 한 15년 전에는 1,500개가 있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이. 그런데 이제 420개 남았고요.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물론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광역시를 벗어나면 분만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시군구가 한 260군데 되는데요. 분만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시군구가 이제 100개를 넘었을 전망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교통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1시간 이내에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응급환자, 분만은 상당한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를 시한폭탄이라고 그럽니다. 시한폭탄. 그런데 지금 산모 출산하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산모 사망률이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되고 전 세계의 탑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산모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산모들이 고령화되고 그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게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주 슬픈 통계입니다만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충청북도 같은 약간의 지금 필수료 오지 지역에서는 산모 사망률이요 베트남보다 높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기도 심각한 현실인데 좀 더 이게 제가 우리 산부인과 의사라서 분만만 예를 들었지만 뭐 우리 앞으로 어린 애들 수술하는 뭐 맹장 수술도 그렇고 특히 흉부외과 수생들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신생아들 심장 기형으로 출생하면요 이제 심장 수술 해줄 의사가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분만할 때마다 걱정하는 게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미숙아가 분만되면 이 미숙 1kg도 안 되는 이 미숙아를 누가 살려줄 건가?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끔찍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치료해 줘야 될 필수 의료 의사는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말대로 의사가 없어지고 있으니 의대 숫자를 늘려서 의대 학생을 늘려서
숫자를 증가시키면 그런 의사들이 늘어날까요? 절대 숫자만 늘려갖고는 피부 미용하고 성형수술하는 의사는 늘지 몰라도 정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24시간 당직실을 지켜야 되고 수술 결과에 따라서 산모가 그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법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소송률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270배, 유럽, 영국의 85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이거는 우리 환경 자체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런 사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감옥에 갑니까? 아니죠.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여러 가지 합당한 보상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치료받으러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억울하죠. 그러나 환자와 가족만큼 그보다는 덜하겠지만 더 억울한 사람은 치료를 담당한 의사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까?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일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환자와 의사와의 싸움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그런 피해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해야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한 해 그 치료비가 약 100조 정도의 건강보험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이 건강보험 치료비 100조 중에요. 100조 중에 우리는 어려운 의료사고를 해결하는데 이런 그런 기금으로 한 돈을 1년에 한 100억이면 충분할 겁니다. 100억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1%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0.1%쯤 해당되죠. 100조에 한 100억이면 100조에 한 100억이면 0.01%죠. 이게 치료비에 그 정도만으로도 기금을 조성해도 될 일을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아마 역사에 남게 되겠죠. 의과대학을 정원을 시켜가지고 의료를 망하고 결국은 모든 필수의료 의사들이 다 떠나게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마도 대한민국 의료를 말아먹은 그런 적으로 남게 되겠죠. 어떤 대통령이 되실지는 잘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동기 상실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처리한다. 필수의료 되살리고 국민 생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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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의료계에 그래도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대통령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 90% 정도는 왔잖아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허 취소법도 곧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죠?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든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기 직전에 찌르든지, 하여튼 바늘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수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한 7번 정도 떨어졌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8번 떨어지고, 우리 구본성 회장님도 구수는 못하셔요. 구수는. 그런데 이 구수 정도 할 수 있는 분은 내 사전엔 포기는 배추 셀 때밖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포기는. 우리가 구수정신을 본받아서 끝까지 정치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있게 해주신 오늘 많은 또 의료계 지도자가 오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신 안양시 의사회 구본상 회장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상 회장님 한번 또. 안녕하세요. 안양시 의사회장 구본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인데, 제가 한 30년 전에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응급실 당직 쓰면 환자가 밤새 들어가서 한 잠도 못 잤어요. 병실 당직 써도 그렇고 이틀 밤새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메이저과입니다, 소아과가. 근데 요즘 우리 후배들 보니까 3년째, 지금 4년째 레지던트 지원자가 빵명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선 첫째가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환자가 너무 많고 밤새도록 오니까 잠을 못 자고 돈은 요만큼 주고, 그리고 필수 의료가 어쩌다 뭐 실수해서 물론 의사가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오진할 수가 있어요. 실수해서 이제 의료 사고가 나면은 또 배상금이 뭐 10억, 20억씩 이렇게 판사가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합니다. 우리 필수과를 갖다가.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일부 폴리패서들 주장하는 내용은 그 정원을 늘리면 어디 오갈 데 없는 놈이 필수 의료로 간다, 이런 낙수 의사 정책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지원이 없으면 필수 의료 안 가고 피부 미용 시장만 바글바글해질 겁니다. 그냥 그것도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야당 대표께서 헬기 타고 어디 서울대병원 갔다 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죠. 지역 의료를 주장했고 훌륭한 지역 거점 병원이 많고 훌륭한 인력이 많은데 왜 서울로 올라오느냐,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의료원도 짓고 했는데 본인은 안 가요. 그러니까 성남시민도 안 가. 그러니까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의사들의 투쟁 방향이 지금 민주당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 낙수 의사제도 필수 의료 지원 안 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 포퓰리즘 의대 지원 정책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인데 잘못된 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 다 그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한쪽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유하는데, 우리는 항상 거듭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 정책 확대하라! 확대하라! 포퓰리즘 의대 증원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이, 이분이 세브란스 출신인데 하나도 없어요? 소아과 전공의가? 맞아요? 와,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이 소아과 의사가 없을 정도면 지원자가,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소아과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소아과는. 그죠? 나는 세브란스 병원이 없나 이랬는데 전부 눈이 동그래지시네 이제.
애들 이제 치료받으려면 저쪽에 저 아프리카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그 정도인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죠? 서울대학 병원만 몇 명 있나 보다. 그러면 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9에 전화해가지고 헬기를 불러서 서울대학으로 가야 돼. 서울대학 헬기를 불러서. 그죠? 아니, 오늘 홍준표 그분이, 대구시장이 또 강조한 부분이 119 헬기잖아요. 의전을 하려면은 119 헬기 쓰면 안 됩니다. 119 헬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목숨이 위급한 국민을 나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의전용이면은 국가 의전 예산에서 의전용 헬기를 타고 가야죠. 의전용 헬기에는 뭐 산소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의전용 헬기로는 또 응급 환자 못 나릅니다. 그 안에 응급할 어떤 그런 의료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저는 어설프게 자꾸 말을 어설프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제대로 알고 해야지. 지금 이게 의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잘난 사람 순서대로 치료해 줍니까? 병원 가면?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유명한 분하고 같이 아프면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만 치료해주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에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막,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친 거야. 그 119가 와서 한 명을 탁 태워가고, 119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막 데려다 달라고 다쳐가지고, 나 싣고 가세요, 나 싣고 가세요 하니까, 119가, 저거는 아직 덜 언급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좀 쉬고 가라 하니까 죽었는 사람, 의식 잃은 사람부터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죽은 척 하니까 빨리 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순간에는 죽은 척을 해야지. 거기서 나 막 빨리 나 좀 쉬고 가라고 난리치면 저건 아직 생생하다는 거지. 우리 수족 간의 공기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척 하세요. 알겠죠? 응급실에 가도 죽은 척해야 먼저 빨리 봐줘요. 자꾸 이거 아픈데 힘내서 대답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죠? 하여튼 홍준표 지사가 그 의전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 아니다. 응급 환자의 문제는 저는 의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국민이 더 위급하다. 그러면 대통령 좀 기다리세요. 이분 빨리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사의 정신 아니에요? 국민이 더 위급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둬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니까 먼저 하면서 국민 죽여도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거는 발언은 의전입니다. 이건 응급환자 헬기 우승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료계 지도자, 지금부터는 의전상 조금 밀리는 민초의사 한 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치시면 헬기로 제일 먼저 태워드릴 테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오셨습니다. 박우철 선생님 한분 나오셔서 한번 발언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초의사입니다. 민초의사 계급.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추운데 일단 이렇게 그 현장에 처음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일단 늦게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사실 휴직하고 있고요. 동직인데 이제 휴직하고 이제 일주일 뒤부터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휴직하는 김에 이제 시간이 돼서 나왔고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집회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에 하는 건 계속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이제 오전 오후에 계속 근무가 있다 보니까 뭐 연차를 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서 계속 마음은 있지만 못 나오다가 이렇게 그래도 한 번은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오게 됐고요. 네. 사실 제 소개를 계속 까먹는데 저는 가정학과 의사고요. 사실 그래서 필수과는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1차 진료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전공의를 할 때도 뭐 가정학과 편하게 수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래서 뭐 주치도 다 하고 뭐 당직도 다 서고 응급실도 보고 특히 뭐 소아과 여기 이제 선배님 계시지만 소아과 돌 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이제 연세대 졸업하고 세브란스에서 수련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필수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저는 이제 두 아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요새 진짜 제일 걱정이 소아과 가는 거예요. 애 데리고 이제 뭐 그냥 경하게 아프면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진짜 많이 아플 때는 뭐 밤에는 뭐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데려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진짜 의료가 무너지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발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 의사회가 그 역할을 지금 유일하게 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도 이렇게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지금 아까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그 분위기가 너무 유머스러워요. 이동욱 회장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올 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뭐 가서 투쟁하는 곳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저도 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발언 잘하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이제 재밌게 해주시니까 좀 마음도 많이 풀렸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짧게 한다 그랬는데 좀 길어지네요. 네네 일단 그래서 네 일단 앞으로 제가 계속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한 번이라도 저는 참여했다는 거에 발언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고 앞으로 뭐 후원금이나 이런 다른 창구를 통해서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투쟁을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라도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투쟁에 쓰겠습니다. 네. 우리 구봉상 회장님이 또 의전상 자기보다 몇 년 후배인지 또 연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다 김영준 의장님도 연세대 나왔는데 이게 다 난 경북대밖에 못 나왔대. 연대가 투쟁의 선봉에 서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연세대가 투쟁의 그 선봉에 서가지고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는 날이니까 나왔다. 토요일 날은 이번에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하자.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박우철 선생님 토요일 날 오후에 1월 아마 27일경에 이 자리에 한번 꽉 차는 순간에 그냥 한 방에서는 끝난다. 윤 대통령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토요일 날 윤 대통령이 5시에 퇴근하다가 여기 꽉 차버리면 야 안 되겠다 채워라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윤 대통령 스타일은 화끈한 스타일이에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7,000명 하면 하는 거지. 7,000명에서 95% 줄어가 300명이 뭐냐고, 지금 참모들이 300명이야 때려치워 그냥. 어? 토요일 날 보니 너무 많이 왔더라, 그냥 그만해라,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예, 우리가 오늘 연설은 철저하게 의전을 지킵니다. 제가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한의사협회장 문제시키고 부회장 이거 틀리면요 끝나고 나서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거. 저 새끼가 그냥 이필주회장 막 아, 이러죠. 자기보다 딴 사람 문제시키면 난리 나요. 그게 자 마지막으로 아 우리 그 소개는 해줘야겠다. 학생 의대생이 나왔습니다. 의대생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대구 가톨릭대 본과 4학년이랍니다. 크게 한번. 야 이렇게 의대생들이 일어나야지 이제 또 대한민국이 삽니다. 얼마나 이렇게 나는 의대생 때 여기 나올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깨어있는 학생입니다. 깨어있는 학생. 그죠? 자 우리 국민대표로 이승려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 한번 하시고 이제 또 집회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려 대표님 국민대표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예. 아 이렇게 추운 날 또 날씨도 꿉꿉한 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업계가 똑바로 바로 설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워낙 처음부터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께서 손수 나셔서 이 일을 끝까지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무한하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로 이 나라의 의료업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과 함께 여기 많은 오늘 의료협회에 정말 이필수 회장님까지 오셔서 그 많은 이름을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많이 오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났다는 거 정말 우리는 더없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료협회에 우리가 의료협회를 고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이러는 그 우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끔 모든 분인들이 응원해준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더 분발해서 이것이 300명이 무엇이냐 단 한 명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가까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또 모든 이 나라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끝까지 챙기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신 줄 압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필수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대통령께서 직접 아셔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우리가 여기서 투쟁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님 300명이 뭡니까? 몇천 명 말하다가 이제 300명으로 줄어든 그러한 엉터리 필수 의료 같은 거 절대 없어야 되고 의대 증원은 의사가 남아둡니다. 낙도에 의사 없다고 의대 증원하면 갑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로 우리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것이 옳고 정말로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할 것을 대통령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술을 하셔서 모든 것 더 연구하시고 많이 하시는 우리 대통령님 이 의료계에
이 낙수 효과가 아닌 진실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셔서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투쟁하는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잘 보셔서 이 모든 의료 정책이 잘못된 거 좌회전 깜빡이를 끄시고 우리가 무엇이 과연 이 나라의 의료계를 발전시키고 모든 의사들의 권위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분들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끔 우리나라의 병원과 우리나라의 환자들을 저 당대표라고 헬기 불러서 가는 그런 의료정책은 아닌 정말 어디서나 우리가 아프면 급한 사고가 났을 때는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투쟁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끝까지 우리 의사협회, 우리 경기도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의료계의 훌륭한 분들이 얘기한 거 잘 참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팅합니다. 몇 가지 저 의 저것만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 정부는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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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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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최고 의사 숫자 자랑하는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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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의료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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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좌회전 깜빡이 급진적 의료 좌파 정책 반대한다!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부하에 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한 인적 쇄신하라! 의료 쿠바, 의료 베네수엘라 조장, 의대 증원 추진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 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무분별한 의대 증원 거부한다! 낙도에 교사가 없다고 교대 정원 늘리고 경제 어렵다고 돈 찍어내나 필수 의료 붕괴 조장하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 중단하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 정책 실시하라! 필수 의료과 의사의 근로 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호하라! 지역의 사제 공공의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등기 상실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한다. 필수 의료 되살리고 국민 생명 보호하라! 지역의 사제 공공의대가 아닌 지방 필수 의료 근무 여건 개선하라. 경제 근무 낙수 의사 양성 공산주의 의료 공공의료 지역의 사제 폐기하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좀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지금 항의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쿠바 대사관은 있는가? 대한민국에 쿠바 대사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베네치아 쿠바 대사관은 없죠? 없으니까 앞으로는 쿠바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김정은이까지 항의를 하지 않을까, 왜 거기서 자꾸 내 이름 덜 먹여요 하면서 북한에서 또 남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항의 들어오니까 이게 갑자기 당황스럽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 알아듣나 봐요. 베네수엘라가 언어가 뭐죠? 언어가 스페인어입니까? 예? 스페인어? 나 한국말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듣고 그냥 우리 그냥 한국말로 하는데. 그럼 오늘은 내가 구호 외칠 때 쿠바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냥 대사관도 없겠다 그냥 서울에서. 그냥 설마 쿠바는 이제 항의 안 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고 팀워크가 맞는 거예요. 이게 뭐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오늘 집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집회 마치고 식사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제가 어제 닭갈비집 맞죠? 사무국 닭갈비집으로 예약을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오늘 조금 전에 전화하면서 오늘은 닭갈비집 가자고 한대. 와, 그냥 내가 어제 했는 대로 이심전심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의장님 취향 맞춰드리는 척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벌써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벌써부터 생각이, 그죠? 대구탕집 했으면 욕먹었다니까요. 오늘 닭갈비집 딱 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남는 게 사진이니까 쫙 앞으로 딱 맞추셔서 구호 한번 열심히 외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쫙 오셔서 피켓 없으신 분들 피켓 다 들으시고 애국가 재창하시는 분도 피켓 드세요. 베네수엘라는 빼고 쿠바로 가겠습니다. OECD 최고 의사 숫자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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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뀌었습니까? 포퓰리즘! 네 개는 안 갑니까? 예? 앞에 그 한 더 안 붙입니까? 아, 국민들은 거부한다, 거부한다. 국민들은 거부한다.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걸로요. 포퓰리즘! 필수의료 붕괴된 쿠바의료!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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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거부한다! 좌회전 깜빡이 좌파 의료정책 국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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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반대한다! 대한민국 필수의료 무너졌다! 의사들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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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일어나라! 지난주에 이거 외쳤잖아요. 기사 제목이 의사들은 일어나라였거든요. 이거 외치니까 오늘 이필수 회장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다음은 국민들은 일어나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오면 끝납니다, 여기에. 그죠? 대한민국 필수 의료 무너졌다! 국민들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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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일어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라. 무분별한 의대 증원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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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거부한다. 응용이 돼야 됩니다. 필수의료과 의사의 근로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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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 보호하라. 보호하라 네 번 하신 분 있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하라입니다. 아시겠죠? 필수 의료 붕괴되었다. 필수 의료 되살리고 국민 생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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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 보호하라. 제일 어려운 응용 같습니다. 복지부 장관 내가 틀릴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응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사퇴하라, 사퇴하라,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추진하는 조기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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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